되죠. 살살 해볼게요. 살살 살살 한 바퀴 되시는지. 원래 여기 라켓라닝 있지. 이래, 아, 그럼 여기 한 바퀴 못 돌잖아요. 어, 가야 될 수 있을 것인지. 가야 될 수 있을 것인지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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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한 바퀴 돈다, 한 바퀴 돈다. 그대니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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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졌어, 빠졌어, 빠졌어. 안 돼요! 헐. 여러분들, 실제상입니다, 실제상. 자, 아무래도, 지행성에 너무 속도가 느린 게 아니라 얘는 토크보다 스피드 쪽이 있는 것 같아요. 오, 회전 너무 빨리 돼버리는데, 회전이? 그쵸? 회전이 너무 빨리 된다, 그쵸? 아니, 잔디에서 있던데? 앉아보세요. 자, 앉아서 갑니다. 얘는 아쿠라를 천천히 가는 걸로 해야 되겠다, 천천히 가는 걸로. 자, 천천히 가는 걸로. 자, 이렇게. 그리고 와이드너를 좀 꼈으면 좋겠고요. 와이드너 끼고, 일단 진행할게요, 이렇게. 자, 와이드너 끼고, 그 다음에, 이쪽으로 제가 할게요, 이쪽으로 가세요. 그 다음에 타이어를 좀 부드러운 게 좀 좋겠네요. 예, 통과 힘든게 있잖아요. 오, 슬리퍼 그렇지. 너무, 너무 오버하네, 이렇게 되는데. 오, 천천히. 오, 너무 들어버렸어요. 약. 오. 그 다음에 여기서 과연 넘어갈 수 있을 것인지. 자, 이럴 땐 어떻게 넘어가냐. 오, 가면 갈수록 이뻐지는 차가 있어요. 가면 갈수록 이뻐지는 차. 예, 가면 갈수록 이뻐지는 차예요, 이게. 오. 이 그립을 어디서 하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, 차 주행은요? 그립에? 그립에 따라서? 사실 약간 실패했던데, 여기. 여기를 못 들어가냐면 여기 너무 미끄러워, 얘가. 일단, 야, 진짜 미끄러워. 손이 완전히 미끄러운데요? 도와줘. 도와줘, 그래도. 도와줘. 한번 좀 더 발 쪽으로. 아, 야, 도와주고 싶은데. 야, 이거 못 올라가네. 여기 못 올라가면 어떡해. 못 올라가면 어떡해. 올라가도. 그 다음에 여기서 발을 하나 더 해가지고 뒷발 걸리게 한 다음에. 아, 얘가 안 걸리네. 얘가. 아, 곤란한데. 근데 너무 여러분들 미끄러워하지 못하는 거예요. 자, 여기 말고는 나머지는 좀 더 재밌게 굴러가는 이제 그런 차 같습니다. 일단은 시스템 라이프고 제가 그 어느 지형 조건에서 라쿠라온 향에 따라서 차가 좀 다르겠죠. 그렇지만은 가격대를 좀 저렴하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런 차 라쿠라온 차들을 좀 많이 여러분들이 좀 접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나중에 업그레이드 하면 타이어만 좀 더 쫀득쫀득했는데 기본 타이어는 괜찮은데 이거보다 더 쫀득쫀득한 타이어 쓰시면요 더 좋을 것 같고 업그레이드 하는 걸로 하신다면은 타이어 정도만 하시면 되겠어요. 서버 힘 좋고요. 그리고 런타임도 괜찮고요. 구동계통이 굉장히 그 액션 옛날 때 AX10인가 그 차를 좀 많이 따라간 것 같습니다. 바디는 독창적인 바디인 것 같고요. 자, 여기까지 했습니다. RC라이프 TT고원에서 나오는 라이온이라는 차 많이 이용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라이온이었습니다. 오케이, 짠.